자, 두 번째 캐릭터, 성기사 클레어. 인간 성기사. 고래밭, 골드 획득, 엘리트 적세력 감소, 무작위 희카드 하나 획득, 카드 한장 제거. 자, 희귀 카드부터 뽑아 보죠. 체력을 5 회복하고 믿음을 5 획득. 믿음. 턴종료 시 체력 회복, 흡혈 획득 시 믿음이 사라짐. 흡혈을 얻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스를 획득. 아니, 대놓고 역시너지가 있으면 어떡해. 아니, 믿든가 말든가 니 맘대로 하세요. 핸드에 있는 카드 중세 장의 카드를 선택해 소모합니다. 이번 전투에서 제외. 턴 종료 시 핸드에 머무름. 이게 되게 게임 마지막까지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출발합니다. 에이, 타격 먹어라. 피해 시간, 흡혈을 획득. 준비된 기도. 기도를 획득. 징벌선. 징벌. 공격을 받으면 깨시군요, 깨시. 체력을 3 회복하고 믿음을 획득. 믿음. 턴 종료 시 믿음만큼 체력을 회복. 약간 믿었다 말았다 하는 느낌인가? 믿었다 말았다. 흡혈을 획득. 흡혈. 준 피해의 절반만큼 회복. 믿음을 얻으면 사라짐. 턴 종료 시 부작용으로 때리는. 믿었다 말았다 하는데. 새로운 느낌인데.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징벌삼. 그래, 좀 믿었다 말았다 할 수도 있지. 신앙 전환 좀할수 있지. 신이 마음이 넓어서 다 봐준다 이 말이야. 소모가 소멸입니다. 방어도 25. 기도는 지금 필요 없지. 왜 이렇게 약해요? 아야. 야, 씨.
아니, 계약해. 기도합시다. 쓰레기. 일러스트에 왜 빤스 입은 남자가 있죠? 야, 쓰레기. 야, 매운맛을 보여주마. 이 캐릭터 개노답이네. 아, 딜 졸라 약해 진짜. 아, 쓰레기. 야, 쓰레기. 대상의 이로운 효과를 모두 제거. 비매품. 턴 종료 시 징벌을 300득. 지속효과. 와, 유독가스랑 저거 개발자 입 아니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마름새랑 유독가스 습관 났네. 믿음을 획득할 때마다 적 전체에게 2의 피해 공격. 믿음과 흡혈이 모두 사라짐. 흡혈이 있다면 방어도를 획득. 징벌을 획득.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깨시. 마름새. 보급품을 받습니다. 적 전체 8 데미지. 이게 왜 이 코스트야? 아니, 뭐야 이거. 진심이에요? 타격보다 약한데? 뭐임? 아, 절단. 이코 절단. 아니, 미친. 절단을 이코 주고 쓰라고? 또라인가? 아니. 3턴마다 믿음을 획득. 방어카드 없이 턴 종하면은 징벌 획득. 기도류 카드를 핸드로 먼저 가져옴. 방어도가 없으면 믿음을 획득. 랜듐 스킬. 짠. 모든 단계 진입 시 체력을 회복. 피 담다 만병. 아니, 이 뭐야 이, 아 이게, 아이 꺼져. 최대 체력 감소 카드 복제. 파괴 복제할까? 대갑 추가할까? 실험실 카드 지각.
선종려시 징벌을 사획득. 1코스트 강화된 기도를 획득. 엘리트 전투하면 죽을 것 같고요. 일반 전투만 합시다. 엘리트 넘세. 모두에게 방사능 부여. 공격 자활을 2 부여. 다수 싹 다 제거. 어우야 징벌 먹어라. 흡혈을 획득. 흡혈 기도나 할까? 아. 방어도를 사 획득. 믿음 만큼 방어도를 획득. 믿음이 뭐였지? 기도가 믿음을 1 획득하지. 믿음이 턴종료시 믿음만큼 체력 얻는 거고. 아니 기본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음. 창조 즉시 카드 두 장이 추가됨. 이번 전투 동안 0코스트임. 야 이거랑 대갑축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네, 괜히 돌겜 텍스트가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카드 한 장을 진화합니다. 불안정이 사라지는구나. 방어도 획득 증가. 시공의 틈. 보급품. 와 스킬 포인트 다섯 개나 먹었어. 혈액 응고, 흡혈 상태면 방어도 획득. 한 장을 진화합니다. 골드를 획득합니다. 진화. 뭔가 얻은 기분이 듭니다. 제거. 파괴까지 발동되면은 덱 싸그리 제거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싸그리 지워보자. 굳건한 기도,
현재 방어도만큼 믿음을 획득. 그래요? 이건 믿음만큼 방어도를 획득, 이건 방어도만큼 믿음을 획득. 복수의 칼날. 이번 턴에 사용한 카드 수만큼 징벌을 획득. 징벌 얻어도 제가 공격을 안 하는데요. 성기사 쓰레기네. 아니, 징벌 있어 뭐해 상대가 안 때리는데. 이럴 때 쓰라고 흡혈이 있는 건가? 징벌 30. 징벌 계속 누적하면 되는군요. 아니, 근데 캐릭터가 졸라. 걔 노잼 캐릭터네. 성박휘. 믿음 14. 아, 믿음은 계속 쌓이는 건가? 아, 믿음 일식 깎이네. 아, 믿음이 사기네. 아, 근데 이러면은 결국에 흡혈은 못 쓰는 거잖아. 믿음 스택 유지하려면. 아, 미친. 아니, 대놓고 역시너지 있는 두 개의 컨셉을 한 캐릭터에 넣어놨어? 이해가 안 되네. 시너지 볼 수 있는 카드도 같이 쓸까? 보스도 졸라 짜증나겠다. 이제 내 재생이 제 체력보다 많은데. 허접색. 신의 뜻. 믿음을 획득할 때마다 적 전체 2피해. 믿음과 흡혈이 모두 사라짐. 이 개쓰레기 카드 아닌가? 이걸 먼저 써놓으면은 안 사라지나? 믿음 흡혈 모두 사라짐이 몇 턴 발동되나? 다시 쌓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나? 회개 기도. 흡혈 상태에서 회개하고 방어도를 얻음. 미쳤네 이거. 믿었다 말았다 하라는 거잖아. 사용한 카드 수만큼 징벌을 획득. 이번 전투에서? 그러면 좋은 거네.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선택적 믿음. 아, 스킬 찍어야죠. 여기서도 찍을 수 있나? 여기서 못 찍겠지. 되네. 행군. 무작위 기도 카드 한 장을 먼저 생성. 방어 카드를 다섯 장 사용할 때마다 포스를 획득. 뭐야 님. 뭐야 저거. 어? 아니. 아 참. 아, 이거는 소모구나. 막 탔을 때나 쓰겠네. 여기 개발사에서 전에 썼던 소스인 것 같은데.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그냥 생 의심입니다. 만화를 획득. 체력을 11. 아이고 내 체력. 표를 획득. 꺼져. 나 기도할 거야. 모바일 게임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건 맞는데 그때 썼던 거 가져온 거 아니야 저거? 징벌 킬. 믿은 만큼 방어도를 획득. 하나 더 나왔네. 현재 징벌만큼 추가 피해. 이거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코스트나 주고 쓸만할까 이게? 소모 셔틀. 출시 세일일 거예요. 이거는 들고 가야겠는데. 데이터 스토어. 스킬 포인트 삽시다. 가중을 2 부역. 헌금 강요. 믿음이 있다면 만화를 획득. 강한 공격. 믿음을 1 획득. 기도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획득. 기도 카드가 얼마나 있지 나한테. 랜덤 스킬. 지속 카드 획득 시 그 카드를 진화. 저거네. 얼알. 기도 카드가 이거 써도 되겠다. 그러면 신의 은혜 RR 웅왁. 뭐임? 이번 턴 동안 모든 해로운 효과 면역 상태가 됨. 면역 면역. 면역. 제가 스트리밍을 안 했으면은 이 게임을 안 샀을 텐데. 아 뭐야 세 장 찍어야 돼? 아 세 장.
아이고, 48딜. 믿을 만큼 포스를 획득. 아, 믿음이 모자란데요. 야, 빨리 믿어. 빨리 믿으란 말이야. 어서 빨리 믿어. 빨랑 믿어, 빨리. 빨리 믿어, 빨리. 증거는 없고 의심입니다. 근데 뭐 상관없지. 아웃풋만 좋으면 상관없지. 나 죽었네요. 이번 턴에 왜 코스트가 두 개밖에 없어? 왜지? 만화 파괴사 죽었네. 아니 개똥 캐릭터 진짜. 이 사람들이 다 클리어를 한 거야? 13분만 했겠다고? 말이 됩니까? 초월 점수는 또 뭐야? 일단 조금 더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